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G 유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번에는 어떤 걸 또 해볼까 하냐면, 골드 상자에서 500만 루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루치가 요즘에는 또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파츠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희 방 열렬팬 마리오 형님께서, 테카나트 마리오 형님께서 골드 상자 203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은 앞전에 이제 룰렛에서 골드 상자를 많이 줬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쿠폰을 다 입력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03개를 모으셨고 이 아이디에 이제 203개를 까서 500만 루치 골드 상자에서 한번 목표를 두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203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500만 루치가 한 개는 뜨지 않을까. 근데 뜨기가 굉장히 빡세요. 어느 정도 급이냐면 여러분들이 엔진 그 파츠 뽑을 때 엔진 10짜리 뽑는 확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빡세요. 500만 루치 잘 안 뜹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트. 자, 그리고 여기서 뭐 만원짜리나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루치도 잘 뜨기 때문에 루치를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 루치만 세겠습니다. 일단 시바 블렌드 이런거 빼고, 어차피 아이템이 지금 시바 블렌드 이런것도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자, 시플 일단 두개. 자, 루치 카드가 좀 많이 떠져야 돼요. 500만 루치가 과연 뜰까요? 여기서 지금은 골드 상자를 얻으려면 레벨업 밖에 없죠. 네. 앞전에는 룰렛이 있어가지고 룰렛으로 골드 상자 쿠폰을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자, 일단은 현재 실버 플랜트 3개. 다른 거는 이제 뭐 슬롯 체인저, 아이템 체인저 100% 카드 뭐 이런 거 나왔고요. 실버 플랜트 또 나오네요. 여기서 골든 플랜트도 나옵니다. 루치 100% 카드 11 실버 플랜트 상자. 자, 과연 500만 루치가 뜰까요? 굉장히 확률이 빡센데 500만 루치, 와 진짜 한 개 뜨면 대박이다. 과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0개 정도 까면은 한 개 나올 확률이 그래도 좀 있어요. 100개 정도 까면은 한 개 정도 나올 확률이 있어. 근데 200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는 나올 것 같아 왠지. 그냥 100개에도 하나가 뜨기 때문에 한 개는 나오겠지. 500만 루치. 자, 보자고. RP카드 이런 것도 그래도 개꿀이죠. 11짜리 주니까. RP카드만 해도 야 이거 11짜리 막 여러 번 뜨면 이거 한 1년치는 받겠는데. 자, 과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500만 루치 카드예요. 자, 5코인 떴고요. 여기서 500코인인가 1000코인도 뜬대요. 참고하시고요. 골드 상자에서 500코인인가 1000코인인가 뜬대요. 골드 상자도 나름 괜찮습니다. 기간제 합성카드. 자물쇠도 나오고요, 여기서. 볼프리도 근데, 아, 실버블 3개도 뜨네. 와, 개꿀, 이거는. 실버블랜드 1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도 주네요. 자, 실플 3개짜리 떴고. IP 루치카드 11. 5코인. 자, 10코인 획득. 45개 까서 10코인 획득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필요 없어. 500만 루치가 떠야 돼. 자, 일단은 50개를 깠는데 아직 뚝본 거는 실플 상자만 졸라게 많이 얻었습니다. RP카드 11. 루치 100% 카드. 실플 상자. 과연 뜰 수 있을까? 500만 루치 슬로 체인저. 딴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허허. 일단 100개까지 까보고 안 뜨면 다시 한번 패스하고 까야겠다. 500만 루치 진짜 빡세. 과연. 근데 일단 느낌은 있어 지금.
근데 이건 뭐 진짜 10개 깠는데도 500만원씩 뜬 사람도 있더라. 운 좋으면 뜨겠지. 그래도 개수가 일단 많으니까 뜰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와 알프로 11 RP 100% 11짜리 카드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51이 한꺼번에 나와주네. 자 5코인 생각 없이 까야 된다고? 알았어 생각 안 해야겠다. 솔로 체인저 100개 기대 안 하고 까야겠어. 말렙은 이제 곧 풀려요. 4월달이나 5월달 안에 풀리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번 연도에 풀립니다 말렙. 야 근데 루치 야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1만원이나 뭐 3만원 5만원 루치도 안 되네. 시험 보낸 상자 한 개. 지금 100개 까는데 루치 카드가 하나도 안 떴어요 맞죠? 자 기간 잡선 카드 좀 폐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한 패스하자. 100개에서 끊고 재물 하나 딱 받쳐주고 일단은 99개 남았습니다. 시험 올린데 17개 있고요. 슬로체인지 100개로 스타트! 10풀 10코인! 자 일단 5코인 5코인에서 10코인. 자 이번 판 느낌 있다. 느낌 있어. 느낌 아닌 느낌 있어. 자 RP 루치 카드는 800이 넘는다고 문제는 안 돼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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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체인저 50개 루치 체인저 50개 자 기다려봅시다 형님. 아직 모릅니다. 택형님 카톡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까보자, 일단. 기간 잡석 카드. 일단 알겠어, 박사야. 확인했어. 아, 500만 루치 안 뜨나요? 5코인! 아하. 67개 나왔고. 야, 10엔진 뽑는 것보다 더 빡센 것 같기도 하다고 하네. 500만 루치카드 뽑는 게, 뭐, 10엔진 뽑는 것보다 더 빡세네. 10짜리 파츠 뽑는 것보다 더 빡세. 뭐야, 이거? 500만 루치 안 뜨는 거야, 이거? 아, 실버 상자에서, 실버 상자에서 그거 뜨나? 1만원, 3만원, 5만원은 실버 상자에서 뜨나? 골드 상자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500만 루치는 골드 상자에서 일단 뜨긴 떠요. 100만 루치도 뜨고. 근데 안 보입니다, 일단. 이대로 유방가? 어디여서 뭐. 하하 5코인 시어 플랜트 3개 와 500만 루치 뽑기 빡세네. 와 엄마 500만 루치가 안 보입니다.
자, 실버 블린 없구요. 아, 루치 카드가 안 뜨네. 루치 카드가 오지게 안 뜨네. 실버 플랜트 상자. 골드 플랜트도 한 개도 안 나왔어, 맞지? 야, 골드 플랜트 상자도 한 개도 안 나왔어, 그거 보니까. 와, 200개 까는데? 하하. 와. 리얼 유반데 진짜. 와, 안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골드 상자 창렬이 됐네. 자, 골드 상자가 창렬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정보통신 빈택한 유바 하겠습니다. 이제 카운트 9 8 7 6 와 5 4 3 2 아 202개인가요? 203개인가 깠는데 얻은 거라고는 실버 블랜트 상자 28개 그리고 루지, 그 이거는 얻은 거 없고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안 떴습니다. 다시 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칸 리포터입니다. 왜 제가 다시 유하냐면, 예, 좀 전에 우리가 골드 상자 200개를 깠잖아요, 맞죠? 근데 굉장히 핵창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테칸이가 빡쳐갖고 이번에는 실버 상자 시청자분께 또 이렇게 내가 짱카트1님께서 까라고 지원해주셨습니다. 빌려주신 우리 내가 짱카트1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연 실버 상자는 어떻게 될지 59개라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골드 상자보다는 실버 상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까볼게요. 3, 2, 1 출발. 와, 바로 루치 카드가 뜨잖아, 맞지? 봐봐. 루치 이게 실버 상자가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루치 카드도 주고 여기 어차피 뭐 RP 뭐 100% 50% 이런 건 필요 없거든, 맞지? 실버 플랜트 상자도 여기서 뜨고, 자, 실버 플랜트 상자 또 뜨죠. 루치 카드 일단 떴고요, 바로. 아까 200개 까면서는 루치 카드 1만원짜리도 한 장도 안 떴어요, 맞죠? 루치 카드 자체가 안 떴어. 자, 실버 상자에서 한번 봅시다. 일단 1만 루치 획득. 합성 보호 자물쇠도 주고요. 자, 1만 루치 또 떴습니다. 2만 루치 획득. 2만 루치 획득. 야, 실버 상자가 더 낫다, 이거. 실버 상자가 낫네. 그래, 실버 상자에서는 3만 루치, 5만 루치도 뜰걸요? 그리고 100만 루치랑 500만 루치도 뜰 거야, 아마. 아, 루치를 뽑으실 거면 실버 상자를. 실버 상자가 낫네요. 실버랑 골드랑 이름 바뀐 것 같아, 맞아. 자. RP 100% 50% 이런 건 필요 없거든, 솔직히. 솔로 체인저. 자, 26개 나왔고. 와, 여기서 만약에 500만원을 찍으면. 마리오님 부야 부들부들 하시겠다 진짜로. 아, 100% 때문에 골든 것 같은데, 그니까. 근데 여기서도 100% 3일짜리 주는데요, 그래도. 실버에서도 100% 3일짜리 줘요. 골드에선 10일짜리 줬지만.
아, 확 그냥 100만 루찌라도 하나 떴으면 좋겠다. 우리 마리오 형님 부들부들 하실 것 같은데. 마리오 형님 사랑합니다. 자, 실버 상자. 아 근데 200개 갔는데 어떻게 씨 루치 카드가 하나도 안 뜨냐 진짜. 실버 상자 1000개 구하러 간다고요 마리오 형님. 와 1만 루치 또 떴습니다. 자, 한 개 3만 루치 1등. 그래도 6개 남았고 1만 루치 또 떴고요 4만 루치 1등. 자 3 4만 루치 1등. 5만 루치 획득! 자, 1만 루치 5개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유, 루치가 필요할 때는 실버 상자가 필요한 걸로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만 루치 5개 획득했네요. 개꿀! 자,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의 김태칸, 리포터 김태칸이었습니다. 실버, 루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실버 상자를 까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hear you say, oh, oh.